안녕하세요. 저는 영월에서 태어나 자란 배추씨라고 해요.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도 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. 그런 의미에서 영월은 저희 고향이자 우리 농산물의 고향, 한국 소울푸드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면서 영월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고향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공제받고 공제와 동시에 답례품을 선물받는 제도입니다. 내 고향이 아니라도 주소지를 제외한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영월이 아닌 다른 도시에 살면서 영월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10만 원을 공제받고 3만 원 상당의 담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영월 특산물인 배추와 사과, 포도 같은 청정 농산물, 나아가 영월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여행과 힐링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담배의 영역을 확대해 가려 해요. 우리 모두의 고향 영월. 고향사랑기부제로 영월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이어가면 어떨까요? 영월 고향사랑기부제. 기억하고 알리고 함께 해주세요.